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에서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관련 확진자 중 24명에게서 이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고 7명은 변이 검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라북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서 역학적 관련이 있는 300여 명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전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게 현재로선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완주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자 19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4명, 변이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명입니다. 지역사회로 N차 감염이 확산됐는데 특히 완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이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관련자 320여 명에 대해서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 검사를 통해 차단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일하고 한 3일 후에 또 주말 정도에서 금요일 정도 한번 다시 또 싹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저희가 방역망을 뚫고 나간 오미크론 뭐 확진자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좀 조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률은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200여 명은 재택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도 3,800명대로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확진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관리라든지 역학교사, 선제검사에 대응하고 있지만은 역량이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고 PCR 검사도 두 차례로 늘렸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재택치료 없이 입원 치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